주차장이 한산하네요. 우리 분석관이 나와 있네요. 아, 오늘 저만의 시간을 가지려 했던 걸 힘들 것 같습니다. 쉴때 쉬어야지. 왜 나왔어? 할게 없어서. 할게 없어? 우리 오늘 뭐 하지? 오늘? 식사하러 가실까요? 갑자기? 지금 진짜로 먹으러 갑니다. 도착했습니다. 비주얼 자체가 맛집들이 많을 것 같죠? 자, 일단 찾아가 보겠습니다. 근데 어딘지 모르겠네. 아, 이쪽이구나. 네, 세진장입니다. 바로 아직 지금 시각이 10시 50분. 네. 여기가 11시에 오픈이라고 되어 있어요. 10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손님입니다. 들어가는 게 맞죠? 안전장이 나왔습니다. 면이 부드러워. 아, 이제 식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에 또 올게요. 역시 간짜장 맛집답게. 간짜장 맛있는데요? 오는 손님마다 다 간짜장을 그냥 시그니처. 네. 아, 또 전혀 색다른 간짜장. 아, 지금 굉장히 차가 많이 막히는데요. 예측은 지금 가는 길이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고 있습니다. 대략 9분 정도 남았네요. 네, 드디어 목적지 도착했습니다. 가보실까요? 좋은 냄새? 아직은 이런 시간이라서 그런지 손님들이 없어요. 아주 좋아요. 저는 시그니처 메뉴 백짬뽕, 우리 분석가는 볶음밥, 그리고 꼭 빠질 수 없는 탕수육을 하나 시켰습니다. 가게 내고 한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탕수육 나왔어요. 자, 탕수육 많이 먹어. 와, 대박.
와 너무 너무 바삭바삭한데? 와 소스 맛있다. 맛있다. 역시 떠서 먹는 거 죽어야. 야 역시 먹을 줄 안다. 아 그러자 우와 대박. 백짬뽕 오. 와와 와. 주세요. 이쪽으로 와 주세요. 어우 좋다. 짬뽕. 아 맛있다. 오. 와. 얘네들은 진짜 홍합 양. 어마어마하네요. 오 깔끔하게. 와. 엄마 어디 갔어? 엄마 어디 갔어? 누가 먹었어? 엄마. 아 저도 지금 깔끔하게 국물을 비우고 자 국물 드링킹 하겠습니다. 와. 아, 문화반점. 아,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 따봉. 따봉. 어, 좋습니다. 이제 우리 문화반점을 뒤로 하고 우리는 이제 퇴근할게요, 이만. 여러분들, 안녕. 빠이. 코너입니다. 코너. 뿅. 네, 잘 먹었습니다. 맛있네요. 네, 여러분.